많은 그리스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구원에는 더 놀랍고 더 풍성하고 더 깊은 비밀스러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큰 구원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둠의 왕국의 통치 아래에서 빛의 왕국으로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왕국의 시민입니다. 하늘 왕국의 통치와 하늘 왕국의 권리와 하늘 왕국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왕국의 시민들은 왕이요 제사장이며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특별하고 독특한 빛의 종족이며 사랑의 종족이며 믿음의 종족인 것입니다. 아멘. 4월 14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진짜 왕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사용하신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깝다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 있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 구절에서 볼 수 없느니라와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두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실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당신의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왕국 안으로 들어갔고 왕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왕국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아래 있는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기능하도록 세우신 왕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이 세우러 오신 하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왕국의 머리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땅에 세워진 하늘의 왕국이 아버지께로 바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국은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글 개역 성경, 한글 개역 개정 성경, 이 성경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나라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것은 바로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단어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한 차이와 의미들을 너무나 탁월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한 부분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희락의 통치가, 평강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하늘 왕국이 있었고 2000년 전에는 그 하늘 왕국이 가까이만 있었지만 이제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왕국이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며 이 하늘 왕국이 확장되도록 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내 안에 하늘의 의의 통치가, 하늘의 평강과 기쁨의 통치가 거듭남과 함께 시작되어져서 계속해서 확장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세상에도 하늘왕국의 빛이, 하늘왕국의 임재가, 하늘왕국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늘왕국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얻을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늘왕국의 삶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 왕국의 시민이다.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지금의 국가의 이름으로 한다면 이집트나 리비아나 튀니지나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나 로마 제국에 속하게 된 영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살고 있고 그들이 비록 지중해의 한 섬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았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의 적용을 받았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왕국의 통치 가운데 하늘왕국의 보호를 받으며 하늘왕국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과 나의 눈빛과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은 하늘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다. 하늘왕국의 능력과 권세와 풍성함을 보여주는 자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갈 때 할 일이 많은 피곤하고 지친 힘든 몸뚱어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왕국이 가고 있다. 하늘왕국이 가고 있다. 빛의 왕국이 내가 걸어갈 때 나의 세상에 함께 가고 있다. 내가 나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갈 때 사랑의 왕국이, 평강의 왕국이, 기쁨의 왕국이, 하나님의 의의 왕국이 함께 걸어가고 있고 그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둠과 혼란의 땅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내 심령에 있는 당신의 왕국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당신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고 나가 많은 사람들을 저주해서 왕국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할 때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내 심령에 있는 당신의 왕국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당신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고 나가 많은 사람들을 저주해서 왕국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할 때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